새벽 6시 인도 최대의 에틸렌 플랜트 건설 현장에 아침이 밝아온다. 아침 해와 함께 밤새 조용하던 현장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하루에 동원되는 공사 인력 4천 명. 출근 시간이면 한꺼번에 몰려드는 인파로 진풍경을 이룬다. 공사 기간 동안 필요한 인원은 총 380만 명. 그런데 타국 땅에서 들리는 귀에 익은 음악 소리. 공사를 지휘하는 곳은 다름 아닌 국내 기업이다. 화공, 기계, 전기, 토목, 건축공학 등 현대 공학기술이 집약된 플랜트의 특성상 투입되는 인력도 엄청나다. 그중 한국인 40여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도인들. 현지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석유화학 플랜트의 핵심 설비는 증류탑. 이곳에 세워지는 증류탑은 모두 19개다. 10m의 비교적 작은 증류탑에서 100m가 넘는 증류탑까지 그 크기도 다양한데, 그중 가장 큰 증류탑은 현재 바닥에 누워 설치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는 물론 인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세우는 데만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초대형 증류탑이다. 현장에서 제일 높고 가장 무거운 타워고, 현장뿐이 아니라 아마 인도에서 제일 높고 제일 무거운 타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길이 124m, 무게 1350톤. 이 거대한 증류탑의 정식 명칭은 C3 스플리터. 설계 5개월, 제작에만 14개월이 걸렸다. C3 스플리터를 똑바로 세울 경우 아파트 46층 높이와 맞먹는다. 또한 C3 스플리터 한 대는 마지막 발사를 앞두고 있는 나사의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약 17대를 합친 것과 비슷한 무게다.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분리공정의 90%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류탑. 그 원리는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유 증류탑. 원유를 섭씨 35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기화되면서 분리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원유는 석유가스에서 아스팔트까지 분리되는데, 이런 분리공정 기능을 가진 장치가 바로 원유 증류탑이다. 두 달간의 여정 끝에 인도에 도착한 C3 스플리터. 증류탑을 설치하기 전 필요한 사전 준비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플랜트 시공을 해온 국내 업체로서도 이 같은 대규모의 증류탑 설치는 처음이다. 모두가 초긴장 상태에서 석 달 이상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준비에 들어갔다. 그게 우리 현장에서 제일 큰 타워고, 그게 빨리 완성이 돼야 그 뒤에 후속 공정이 이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가이와이어하고 타워마스터 때문에 빅타워 때 설치 때문에 지금 그 지장받는 공정들이 많거든요. 작업을 못하는 공간들이. 초대형 증류탑을 세우기에 필요한 장비들 역시 초대형. 인도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골리앗 크레인까지 동원됐다. 1600톤의 중량물을 들어올릴 수 있는 대형 크레인이다. Of this kind, I am not exactly sure, but I can say no more worldwide than 6. 바퀴 하나가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다. 워낙 무거운 크레인이다 보니 집안이 무너질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 120m 길이에 강철로 된 매트 80장을 깔아 집안을 보호하기로 했다. 증류탑의 머리 부분을 들어올려줄 타워마스터. 아시아 최대 높이 137m에 달한다. 세우는 데만 해도 두 달이 걸렸다. 하부는 철근 콘크리트로 강화된다.
타워마스터의 설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먼저 하부에 지반을 다진 후 설치대에 기초 마스트라고 부르는 직육면체의 철기둥을 세운다. 그리고 상부에 운전실을 올리고 운전실 상단에 크레인을 설치해 다른 마스트를 올려 빈 공간에 끼워 넣는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타워마스터는 137m까지 올라간다. 키를 높인 타워마스터는 흔들림을 막기 위해 와이어로 고정한다. 가이와이어링, 가이와이어링 아웃! 그런데 와이어를 연결하기 전 급하게 사무실을 비운다. 설치하는 기기도 다루는 장비도 초대형인 만큼 조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현장.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사무실. 와이어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은 출입 금지다. 가이와이어를 해가지고 이 타워 마스트가 굉장히 높아요. 137m가 되니까 중간하고 톱에 잡아줍니다. 그게 잡는 게 가이와이어인데 가이와이어를 지금 사무실 위로 지나가고 있어요. 많이 하나 이 철근이 떨어지고 사무실을 치면 사무실이 다 그냥 주저앉겠지요. 타워마스터를 지지하는 와이어는 손가락보다 더 굵은 지름 40mm. 이 굵은 와이어가 사무실 지붕 위로 지나가는 것이다. 만약 와이어가 지붕으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와이어 하나는 각각 75톤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와이어를 설치하는 동안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와이어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반경 100m 내로 사람들의 접근은 전면 금지된다. 137m의 타워마스터가 힘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양쪽의 수평이 균등해야 한다.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럼 그쪽에 더 나와볼까? 예, 좀 더 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머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그 역할이라도 제가 맡아서 스스로 다듬는 거예요. 타워마스터를 잡고 예, 있는 12개의 와이어에 하중이 골고루 실리지 않으면 타워마스터는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는 곧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 설치 시 수직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와이어 설치 도중 문제가 발생했다. 아, 저 위에 와이어가 지금 주간 와이어하고 간섭대에 걸려가지고 타치가 되어서 안 딸려 나왔다가 다시 뜯겠어. 타워마스터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와이어가 서로 꼬여버려 당겨지지가 않는 것. 대형차를 동원해 끌어당겨보지만 꼼짝도 않는 와이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와이어가 펴지지 않으면 타워마스터가 쓰러질 수도 있다. 모든 것이 과학으로 계산되지만 꼬인 줄을 푸는 것만큼은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이다. 밑에서 쳐다보는 이들은 긴장감에 입이 바짝 마른다. 굉장히 뭐 모든 순간순간이 위험한데 140m 달하는 이 타워마스터입니다. 100m 높이의 상공에 올라가서 걸린 줄을 푸는 국내 기술자들. 이번 공사의 성패가 그들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는 사이 드디어 꼬인 줄이 풀렸다. 벤이 메스. 올려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타워마스터를 오르내리는 이들.
평소에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긴장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꼬인 줄이 풀리자 남아있는 와이어 설치는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타워마스터에 연결돼 팽팽하게 당겨지는 와이어. 총 12개의 와이어가 타워마스터를 단단히 고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 기기들이 들어서는 현장에서는 지반 또한 단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곳의 지층은 습도에 따라 부피의 변화가 큰 팽창성 지층.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진흙펄 같은 곳이다. 진흙펄과 같은 지층이 지하 2m에서 10m 깊이까지 넓고 깊게 분포돼 있는 최악의 땅. 대형 기기의 무게를 버티지 못할 연약 지반으로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게 블랙소일이에요, 블랙소일. 블랙소일에서 완전히 한국으로 치면 진흙벌 같은 거죠. 진흙벌 안에서 뭉쳐갖고 물이 여기서 한번 잠기면 물이 도망을 가지 않아요.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 인도 현장의 지반에 그대로 플랜트를 건설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 일반 흙과 인도 현장의 블랙 코튼 소일을 비교해보자. 같은 양의 흙에 물을 부어봤다. 물을 붓자마자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일반 흙과는 달리 블랙 코튼 소일은 물 빠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흙 입자가 0.05mm 이하의 세리뿐이기 때문이다. 완전히 건조한 블랙 코튼 소일을 물에 담그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는 흙 입자의 표면에 물 분자가 달라붙어 두 배 이상의 부피로 팽창한다. 팽창했던 블랙 코튼 소일은 마르면서 균열이 심하게 발생한다. 만약 건기가 계속된다면 균열은 2에서 3m까지 깊어진다. 이런 흙이 분포하는 지역의 특성은 건기하고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많이 팽창하고 또 건기에 비가 적게 올 때는 수축을 해서 균열이 생깁니다. 우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인도의 기후. 특히 2010년의 경우 평년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비가 쏟아져 공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우기가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몬순이라고 하면서 있는데 그 1년 강수량의 약 90%가 그때 집중이 되고요. 우기 때가 되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물범벅이 돼버리는 현장. 우기와 건기가 반복되면 균열이 발생해 지반이 갈라질 수도 있다. 시공팀은 보드 CIP라는 대형 파일 공사를 시행해 난관을 돌파했다. 보드 CIP 공법은 지반을 뚫어서 흙을 제거한 뒤 빈 곳에 철근망을 삽입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진 지름 80cm, 길이 30m의 파일은 하나당 190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특히 대형 중량물인 C3 스플리터 아래에는 이런 콘크리트 파일을 84개 설치했다. 고층의 건물은 위로 갈수록 바람에 의한 흔들림이 심해진다.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건물은 무너진다. 그렇다면 124m 초대형 정류탑은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할까? 초고층 건물의 경우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한다. 818m의 세계 최고층 건물인 버즈 두바이가 위로 올라가면서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도 바람을 교란시켜 바람의 안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건물 내부에 초대형 추해 역할을 하는 장치를 설치해 흔들림을 방지하기도 한다. 장치의 모형을 보면 U자형 관에 물이 채워져 있다. 같은 충격을 줄 때 물탱크를 올려놓은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은 흔들림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 장치에는 600톤 정도의 물이 채워지는데 물의 무게가 건물의 흔들림을 잡아준다. 건물의 상층부가 움직이면 물은 제자리에 있으려는 힘 때문에 반대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원리로 건물의 움직임이 30에서 40% 정도 감소된다. 초대형 증류탑의 경우는 어떨까? 바람이 불 때 증류탑 꼭대기의 흔들림은 같은 높이의 일반 건물에 비해 두 배로 심해진다. 상대적으로 지름이 작기 때문에 흔들림이 커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기기를 설계할 때 고려하는 것은 내부의 압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나 지진에 의해서 미치는 힘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C3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이 많이 미치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증류탑은 외형이 일정하기 때문에 하부의 두께를 더 두껍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바람에 맞선다. 다시 현장의 아침이 밝았다. 인도 최고 높이의 증류탑을 세우는 역사적인 아침.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높이의 증류탑. 과연 무사히 세울 수 있을까? 설치의 모든 과정은 컴퓨터로 통제된다. 설치를 기다리는 초대형 증류탑.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돈다. 긴장 정도가 아니고 이런 큰 거를 하나 설치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으면 몸살 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바짝대는 거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게 지금 최초로 가장 큰 거거든요. 이렇게 124m나 되는 뱃새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 인도에서도 지금 제일 높은 뱃새이고. 한 번 들어올리면 다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점검이 중요하다. 타워마스터를 제어하는 오퍼레이션 룸. 설치의 모든 과정은 오퍼레이션 룸의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받는 하중값이 여기 수치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모니터에는 날씨는 물론 각 와이어의 하중값이 표시된다. 만약 하중에 변동이 생기면 컴퓨터로 자동 컨트롤할 수 있다. 최종 점검을 마치고 증류탑 설치 직전. 공사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부자라고 부르는 인도인들의 의식으로 성공을 기원하는 재화 같은 것이다. 공사와 관련된 이들은 누구라도 의식에 참여해 성공을 빈다. 신전 그 타워나 이런 것들 또 리프팅하는 장비들 뭐 이런 것들 모두 무사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사전에 진행이 되고 그 부자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안전 기원자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의식의 마지막은 딱딱한 코코넛의 껍질을 깨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아군을 물리친다는 인도인들의 오랜 관습에 따른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인도 역사상 최초의 도전이 시작된다. 124m 초대형 증류탑이 세워지는 순간 운전기사의 손짓을 신호로 장비들이 움직이고 서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증류탑. 움직이는 거리는 1시간에 6에서 9m 정도. 예상 시간만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엄청난 작업이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움직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된다. 타워마스터의 벽에는 클라이밍 잭이라는 네 개의 잭이 움직이면서 정류탑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클라이밍 잭은 쇠기 모양으로 연결돼 있는데 아래쪽 두 개의 잭이 벽을 고정하는 동안 위쪽이 열리면서 올라가고 올라간 위쪽의 잭이 닫히면서 타워마스터를 고정하면 아래쪽의 잭이 다시 올라간다. 이런 방식으로 정류탑에 머리를 끌어올리는 것. 하지만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올리기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느리지만 쉬지 않고 올라가던 정류탑이 움직임을 멈췄다. 대체 무슨 일일까? 문제는 바람이었다. 아, 워낙 타워가 높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경험으로는 한번 크레인으로서 그 중류탑을 세우다가 그 바람에 힘을 못 이겨서 넘어진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초대형 정류탑이 공중에 뜬 채 작업이 중단됐다. 설치가 중단돼도 타워마스터와 크레인은 하중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수직도를 확인하면서 사고를 방지한다. 정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초대형 사고입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흥망이 왔다 갔다 하고 최소한 공기가 1년 이상이 지연되는 아주 중대 사항이죠. 바람은 금세 찾아들고 작업이 재개됐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 타워마스터의 벽을 잡고 올라가던 잭이 움직임을 멈춰버렸다. 원인은 틀어진 벽 때문. 이게 밀고 올라가면서 이 표면이 살짝 긁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긁히다 보니까 위에 가서 이게 스크랩 이만큼 하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홀을 뚫어가지고 그걸 빼낸다 이거예요. 이게 이동거리가 많으니까 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미세하게 틀어진 각도 때문에 잭이 위로 올라가면서 타워마스터의 벽을 긁은 게 문제였다. 이동거리가 길다 보니 약간의 틀어짐도 문제가 된다. 아래쪽에선 잘 올라오던 클라이밍 잭의 날이 점점 위로 갈수록 방향이 틀어지면서 벽을 긁어 날 안에 그 찌꺼기가 뭉쳐버린 것이다. 이대로는 더 이상 설치가 불가능하다. 공사 현장 안팎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공중에 떠 있는 정류탑이 쓰러질 수도 있는 긴급 상황이다. 태가 워낙 고강도가 돼가지고 뚫리지가 않아요. 드릴 밑에가 다 문드러져 버려. 그리고 고강도 다이아몬드 드릴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내에는 지금 많은데 여기는 구하기가 힘드네요. 여기는 공구 하나 구하려면 한 달 두 달 걸려요. 고강도 강철로 된 부품을 뚫을 수 있는 드릴을 찾아야 한다. 현장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이라 공구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설치가 중단된 채 어둠이 내려앉았다. 다음 날 공사는 전면 중단 상태. 설치 작업이 길어질수록 공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류탑 설치를 재개하기 위한 국내 기술진들의 노력은 밤새 이어졌다. 밤새 구한 드릴을 테스트하는 중이다. 이 드릴은 고강도 강철 재질로 된 기기를 뚫을 수 있을까? 다행히 드릴이 움직이는 모양대로 작은 원이 만들어졌다. 이제 긁힌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타워마스터에 오른다.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날을 막고 있는 찌꺼기를 제거한다. 제거 작업은 무사히 끝났다. 이렇게 뭉친 거라고 이제. 이것이 잭에서 제거한 벽 조각들이다. 초대형 정류탑이다 보니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기기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망가져 버린다. 근데 이건 엄청 작게 끌고 올라갔네. 야, 그 여기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갔는데. 네. 상온도 추파했어 이거 올라가면. 올라가면 잘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특수하게 생긴. 저번에는 생기면 이제 스크래치 되면서 조금씩만 이렇게 작은 덩가리는 조금씩 생긴데 이렇게 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작게가 오버로드 걸리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이번이 처음인데 좀 특수한 경우죠. 대실이 워낙 크고 또 무겁다 보니까 아마. 막혔던 부분을 제거한 후 다시 움직이는 타워마스터. 설치는 한결 가속도가 붙는다. 인도 최대 에틸렌 플랜트의 랜드마크가 우뚝 솟아오르고 있다. 타워마스터가 정류탑을 끌어올리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테일링 크레인이 정류탑을 지지하면서 설치를 돕는다. 하늘 높이 올라 점차 위용을 드러내는 초대형 정류탑. 타워마스터와 테일링 크레인이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정류탑은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시3 스플리터 설치 3일째. 해가 뜨자마자 작업은 계속된다. 이제 설치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드디어 수직으로 우뚝 선 초대형 정류탑. 설치 시작 3일 만이다. 하지만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다. 하부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야 한다. 아래쪽에 솟은 커다란 나사들은 초대형 정류탑을 바닥에 고정하기 위한 매립식 볼트. 설치 마지막 단계. 여기서 끝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최종적으로 다 세워가지고 볼트 홀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긴 했는데 또 만에 하나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저게 1mm만 편차가 나도 안 들어가니까요. 마지막 공정은 기계보다는 사람의 힘이 더 필요한 일. 모두 힘을 모아 초대형 정류탑을 제자리에 맞춘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들어가지 않는다. 드디어 나사가 홈으로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다. 지름 8cm의 대형 나사 56개가 모두 제자리를 찾았다. 대형 나사를 단단하게 조이고 하부를 고정하는 것이 정류탑 설치의 마지막 단계다. 오케이. 예, 이번에 좀 많이 힘들었네. 스탠드 마고 발리키. 마드랑 발리키. 인도 최대 높이를 가진 정류탑. 그 최초의 도전이 국내 기업에 의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Two good people here, Grandpa Korea and Grandpa UK. Yeah, okay. Mr. Varney, please. 이제 오늘 이후부터 전체 현장이 모두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정말로 이게 기초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수많은 그 넘고 넘을 산을 다 넘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톱 설악산 정상에 딱 온 거하고 똑같은 거죠. 화이팅! 이곳에서 생산될 에틸렌과 프로필렌은 수출을 통해 인도에 연간 18억 불의 매출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 5개월, 제작 14개월, 운송 2개월, 그리고 현장 설치 준비까지 3개월, 꼬박 2년이 걸린 작업. 초대형 정류탑 설치로 인도 경제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 업체의 기술력의 승리이기도 하다.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는 인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과학과 기술의 힘이다.